기호 8번 전현희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울산 대변인 울산과 함께하는 최고위원 후보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어제 폭우 속에서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건희 나와라 최영순 나와라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사위 의원들 앞에는 경찰 병력이 쫙 깔렸습니다. 검찰의 휴대폰도 반납받고 자기 안방에서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김건희 앞에 법과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절대왕정 군주 노릇을 하고 있는 김건희를 국민 앞에 소환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탄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말하는 탄핵 사유는 없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해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씩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자기와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세 번이나 행사했습니다.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왔습니다. 기록을 탈취하고 이첩을 보류하고 모든 것이 대통령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입니다. 대통령의 범죄는 헌법 법률 위반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를 휘게한 거 대통령실 개입 아닙니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의 탄핵 사유 차고 넘칩니다.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게 위헌과 위법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탄핵을 못 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법기술자들로 무장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저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탄핵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전현희는 현재 윤석열 정권과 3년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낼 탄핵의 화살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유승현을 반드시 탄핵시키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마지막 불화살을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8번